북한 두만강 하구 일대에 예. 부, 그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예. 두만강 국제 연합 도시를 건설하자 그런 이제 제안이 나온 건데요. 어. 인구 200만 명의 도시를 조성해서 예. 천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예.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성질 나쁜 애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laughs> 국제 평화를 도모하자는 건데요. 예. 자, 그러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의 상상력이 굉장히 빈약하고 네. 경제에대한 이해가 없어서 네. 네, 이런 계산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국의 유교문화 그리고 네? 한국의 네, 유교문화요. 그리고 한국의 케이팝 예? 북한의 의료관광 예. 미국의, 어, 미국의 금융 허브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어... 어, 도시를 각 국가의 산업 역량에 맞춰서 제안하려거든 예? 차라리 우주 산업 도시를 제안하는 쪽이 어떤가 예, 적어도 예. 로켓 발사 능력만큼은 미국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북한에 네.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예. 법사 도시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예. 어, 그런 역전도 하고 싶은데요 법사라는 게. 요즘 보면 어, 정치적으로도 자, 알았어요. 됐고요. 예. 예. 두만강 국제 환장 도시입니다. 뭐요 두만강 국제 환장 도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환장하다의 그 환장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5일, 16일까지 예. 제주 포럼 이 열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론을 형성한다. 그것이 목적인 포럼인데요. 예. 전 세계 유명 인사, 정치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예.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음. 목소리를 모아내는 예. 어 그게 그런 것이 취지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예산이 7억 원 가량이 예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거고요. 음. 거기에 더해서 초청된 사람들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예. 부대비용 어,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음. 그뿐만 아니라 이행 제주 포럼을 치르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예. 많이 자출이 됩니다. 도정에 하는 거니까 예, 이 행사를 음. 제대로 치료 보고자 하는 건데 예. 행정력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혈세들이 혈세를 들이고 행정력을 들여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상당히 좀 다소 황당해 보이는 예. 그런 발제도 나왔습니다. 도민 혈세로 이런 말들까지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건가? 예. 그런 자괴감이 느껴지는,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런 발제들이 있었는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 아까 그래서 환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북한 두만강 하구 일대에 예. 그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예. 두만강 국제연합도시를 건설하자 그런 이제 제안이 나온 건데요 어, 국제도시네요 네네 국제연합도시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안 어, 발제를 명지대학교 이상현 건축학부 예. 교수가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예, 예. 경제 포럼에서 최근 제안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 두만강 하구 접경지에 예. 2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 도시의 핵심은 예. 두만강 접경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외에 예. 남한과 미국도 참여하는 겁니다. 음. 비유하자면. 어,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 한다고, 어, 추진하자고 하는데 예. 비유하자면 성진나, 성질 나쁜 애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laughs> 예, 국제 평화를 도모하자는 건데요. 예. 네. 좀 뭐랄까 좁은 데다가 이렇게 성질이 안 좋은 애들을 모아놓으면 예. 다들 잘 친하게 지내고 예.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질서에 도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laughs> 네. 음, 어쨌거나 아니,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네.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익이 있어야 참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이 도시를 개발해서 어떤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냐. 그게 예. 가장 관건이겠죠. 자, 어, 투자하는 국가들 역시요. 예. 어떤 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 계산기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두만강 국제 연합 도시를 건설하면 정말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상한 교두 어, 이상한 교수는 기대하고 예. 있었습니다. 인구 200만 명의 도시를 조성해서 예.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의 한세배 정도 되죠. 예. 인구 200만 명의 도시를 조성해서 매년 천조 원에 달하는 예. 경제적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홍콩의 GDP의 2.5배 정도이고요. 어, 네. 예. 천조 원. 심지어 한국 GDP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금액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한 도시 수준이 아니라 예. 한 국가 수준의 경제적 규모입니다. 음.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천조 원을 매년 어,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뭐 아주 최첨단 그런 네. 도시를 만든다던가 네.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도시를 만들면 뭐 불가능한 건가요? 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면 되지 않을까 예, 예. 어, 고부가가치 중에 가장 그~ 대두되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 반도체 산업 예. 네 그래서 그 반도체 산업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모두 모두 예. 어, 그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매년 1조 예. 원을) 벌어들이는것 불가능합니다 음. 어, 자, 아니죠. 그 전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가 예. 2030년이 되면 1조, 달, 1조 달러를 예. 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음.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계 반도체 공장을 지금 모두 예예. 가져다가 한 도시에 모아넣어야 어, 간신히 달성 예. 가능한 그런 수준인 겁니다. 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의 상상력이 굉장히 빈약하고 네.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네. 네, 이런 계산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뭐 다른 계산기 얘기했는데 네, 제가 산수를잘못 대하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은 이분들이 또 생, 제시하는 근거가 또 정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떤 근거를 갖고 그만한 생산력을 챙기겠다는 것일까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죠 네 이상현 교수 측에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부 예. 그 두만강 국제연합도시에 어떤 것들이냐 어떤 것들을 이제 추진하겠다 그런 구상이냐 하면 예. 중국의 유교 문화 그리고 예? 한국의 예, 유교 문화요 예 그리고 한국의 케이팝 예? 북한의 의료 관광 예. 미국의 허브 어 미국의 금융 허브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교 문화 케이팝 예. 의료 관광 금융 허브 이것들을 통해서 연간 천 조원대의 경제 생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이상현 교수는 포럼에 앞서서 경향신문에 이와 관련된 기고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단체에서 예. 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예. 관련해 가지고 어, 근거를 그래, 대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포럼에도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어그 앞서 발표한 기고를 보니까 예. 중국에게는. 중국만 모르는 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칼을 알려주고 싶다. 음. 유교문화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칼이라면 어, 중국이 주변국들의 환영 속에서 완성형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예.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는 자국의 유교문화 자산을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 유교 도시를 제안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 기자의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혹시? 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음. 네. 그 유교에서 제시하는 정치철학 예. 그런 걸 당연히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예? 철학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 상당하죠. 아, 그럼요. 예. 그런데 신도시 개념을 유교 도시로 제시한다 이게 사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미, 유교도시 어떤 도무지 감도 오지 않는데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시지 어,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경제적 생산을 어, 야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유교도시보다 예. 어, 저 같은 경우는요 예. 법사도시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어, 그런 역지안도 하고 싶은데요 법사라는 게 요, 요즘 보면 어, 정치적으로도 자, 알았어요 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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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국에는 금융 허브 도시를 제안했는데 요건 뭐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 도시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홍콩입니다. 예. 네,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이고요. 이런 고민도 해야겠죠. 예. 중국이 참여하는 연합 도시를 제안하면서 예. 홍콩의 주요 산업인 금융의 영역을 예. 어, 가져와서 미국이 맞도록 한다는 건데 아, 요즘 사이도 안 좋으신데 두, 분, 다, 두 나라 네. 중국이 좋아할까요? 네, 늘 그랬듯이 어, 현재도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 금융 부분 특히나 더 그런데요. 어, 중국은 어. 정말 돈 되기 어려워 보이는 유교 도시를 막도록 하고 예. 미국은 금융 허브 도시를 만들게 한다 <laughs>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또 아까 의료관광 도시를 제안한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그냥 생뚱맞을 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 도시를 각 국가의 산업 역량에 맞춰서 제안하려거든 예. 차라리 우주산업 도시를 제안하는 쪽이 어떤가 예, 적어도 예. 로켓 발사 능력만큼은 미국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북한에 <웃음> 네. 대해서 네 <laughs> 알겠습니다. 나만의 케이팝 그 도시 제안은요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 뭐 뻔히 네. 알 만한 내용이니까 네. 다만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제안을 이제 국제 포럼인 제주 포럼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제를 예. 어, 맡긴 제주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도 한번 예. 앞으로 어 국제적인 그 제주 포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깊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이게 제주 포럼이라는 제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그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가름하면은 네될것 같습니다. 네네.